오케이. 그럼 이번엔 준비가 됐나요? 네. 예, 이렇게 금방 끝난, 지금 뭐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끝나고 왜 집에서 안 해옵니까? 어? 눈을 가늘게 뜨면 뭐 답이 생각나요? 아니요. 뭐 이제 또 이렇게 두 번, 한 번 불합격돼서 두 번 하고 이러면 반복되면 여기서 하고 가세요, 오늘 했는 거.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야, 재빈아? 네. 그치? 어, 그러니까 하고 가면 되겠죠. 자, 시작해볼까요? 티처. 응? 티처 어. 아닌가? 스펠링? T-A-C-H. 오케이. 자, 선생님이 공부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채빈이 소리 내는 걸 선생님이 한 번도 못 들었거든, 듣고 따라 하는 걸. 어? 선생님이 그렇게 익히막습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익히막습 할 때? 응? 해보라고요. 어, 잘 가. 수고했어. 꼭 듣고 따라서 말하라 했죠. 영어는 말 배우는 건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배우려고 그래요?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티처. 티처예요? 티처? 티치. 뭐라고? 티치. 티치죠. 티치. 티처가 아니고.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티처. 티처. 그 다음? 이어. 오케이. 그 다음? 신. 어법 부르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말하는 말 배우러 왔어요. 말 배우러 신. 옹알이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신. S. I. N. G. 오케이. 그럼 가수는? 싱얼. 싱얼. S. I. N. G. 이얼. 그렇죠. 계속해서 훨씬 낫네요. Farm. Farm. F. I. A. A. R. M. F. A. 그다음 뭐? R.M. 그렇죠. Farm. Farm. 얘는? Farmer. Farmer. 따라하세요. Farmer. Farmer. 자, 이와 같이 지금 보다시피 teach, sing, 그 다음에 이런 뜻의 farm. 전부 무슨 씨예요? 이런 씨요. 이름 씨입니까? 하다 씨요. 하다 씨죠. 하다 씨에다가 이렇게 er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끊겼는데 teach, sing, farm이 농사짓다 라는 뜻이죠. 전부 다 무슨 시다? 하다시. 하다시에다가 뭘 붙이면? ER. ER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있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규칙인데 안 그런 애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쿡. 그렇죠? 스펠링이 쉽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조심해야 될 녀석이죠. 쿡은 무슨 씨도 되고 하다 씨도 되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어요. 예.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쿡컬. 그렇죠. 쿡컬. 됐습니까? 그래서 쿡컬은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 됐습니까? 쿡컬 이러면 I am a cooker 이러면 나는 밥솥이야, 나는 후라이팬이야 이런 뜻이 되니까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스펠링 조심해야 될 녀석이죠? 닥터. 그래서 O-C-T-O-R. 됐습니까? 오케이. ER이 아닌 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훌륭하게 잘 했고요.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그렇죠. What do you do?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do의 뜻은 뭔가요? 두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두두 하다시 대장 두두두. 그러니까 하다란 뜻이죠. 무슨 시고 하다시고 됐습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자, 그래서 you do you do 말고 you do는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What time is it? 너는 하다. 네가 한다란 뜻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이렇게 뭐야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D. Do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Do 속에 Do가 숨어 있습니다.
하다 모든 하다 시 속엔 두가 두나 더즈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 do는 너는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 있던 이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 you do 하면 이렇게 하니. 그렇죠. 네가 하니라는 뭐 하는 말이 됐다. 물어보는 말. 근데 왜 시험지에 물음표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채빈이 중학생 곧 되면 서술형 평가라는 거 치거든요. 네, 알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물음표 안 하면 점수 다 깎여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 뭐다? 물어보는 여기 있네요. What do you do 라고요. What do you do? 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 배운 건? 오늘이요? 예. 오늘 배운 거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날 그녀가 무슨 직업인지 물어보고. 그렇죠. 뭐가 조금 달라지죠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앞에 있는 두가 애가 더 찍어야 되던데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요리사예요. I'm a cook. 그렇죠. I'm a cooker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 또 직업 묻습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do? 그렇죠. 오늘 채빈이가 배운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잘했어요. 오늘은 여기에 당신의 직업이 뭔지 아니고 그는 뭐하니 또는 그녀가 뭐하니 이거 배웠죠? 네. 그러니까 그는 뭐하니 할 때는 어떻게 되던가요? What does he do? 이렇게 하죠. 그러면 he does는 무슨 뜻일까요? does he do 말고 does he do 하고 he does 하고 비교 학습하고 있습니다. he does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그는 하다. 그가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하다시 속에는 두가 아니고 두가 아니고 여기에 you일 때처럼 you일 때는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는데 여기에 he나 she가 하다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더즈가 이렇게 아이고 파란색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요 앞으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does he 해는 앞에 갔으니까 없어지고요. does he do 하면 그가 하니 라고 뭐 하는 말이 된다? 물어보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 you like야.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근데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yeah. like도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좋아하다. 좋아하다는 하다시니까 you나 내가 좋아한다. I like, you like. 그들이 좋아한다. They yeah. like. 이러다가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He likes. 됐습니까? 네. he, she 또는 it이 하다시를 가질 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자, 시험지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서술형 평가할 때 감점 대상이에요. 나는 이란 뜻의 I는 항상 문장의 시작일 때도 당연히 대문자지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도 항상 대문자로 써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그래서 채빈이한테 선생님이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은 너는 마음 먹고 익히면 잘해. 근데 짜증이 너무 많아. 네. 어? 그게 도움이 되나요? 채빈이한테? 아니요. 짜증 내지 말고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제대로 좀 잘 하고요. 그리고 복습할 시간이 없으면 학원에서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코가 막혀가지고 짜증이 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코가 뚫리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오늘 잘했습니다. 성취도는 단어를 비롯해서 이렇게 100점이 나올 수 있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간장.
안녕히 가세요. 오늘 잘했어요. 예.